천안TV에서는 최근 천안 시민의 종에 대한 보도를 한 차례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천안시 의회 유수희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시금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은 현재 충북 진천에 위치한 제작사에 보관 중입니다. 2017년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천안을 떠나야 했던 천안 시민의 종의 현재 모습과 시민들에게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을 떠나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타지에 머물러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최근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천안 시민의 종 귀환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관료 약 420여만 원을 지급하며 충북 진천에 위치한 성종사에 보관 중인 천안 시민의 종은 훼손을 막기 위해 창고 한 구석에 포장이 된채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6%가 넘는 시민들이 천안 시민의 종 재설치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시에서도 재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 저희가 이제 어느 곳으로 할지 의견도 듣고 했어요. 시민들 대략적으로는 시청 근처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공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오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시민의 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유수희 의원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의 정 재설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시정 질의하는 게 있어서 그거 천안 시민의 종 지금 현황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려고 저기 넣어놨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어쨌든 추진해서 어떤 방식이든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인 거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들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할 방법도 있고 거기서는 좀 어느까지 추진 단계에서 어떻게 있는지. 천안의 상징과도 같은 천안 시민의 종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웅장한 종소리를 낼수 있길 70만 시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